대주님. 네? 오늘 이 지금 여자분을 주종으로 물어보러 오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본인 직업에 지금 하시는 일에 좀 만족하세요? 일단은 배운 게 이거밖에 없고요. 네. 네.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지는 뭐 얼마 안 됐는데 급여도 작고. 왜냐하면 지금 일적으로 아까 처음 얼굴 뵀는데 일적으로 직업적으로 약간 브레이크.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내 삶이 안 이어갔던 게 지금 좀 오래되셨어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도 자꾸 끊김이 좀 오고, 그죠?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이 탄탄하지는 않다고. 본인은 기술을 가지고 좀 탄탄하게 갔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남의 밑에 있는 게 조금 많이 힘들어 보여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네, 맞아요. 예. 네. 왜냐, 본인이 우두머리에 서서 내 일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크든 작든 내 스스로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예? 네? 남의 눈치를 좀 잘 보는 스타일이라는 얘기야. 네. 근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예? 성향하고 내가 삶이 내 운전대가 똑바로 가야 되잖아. 근데 이게 지금 행해지지 않으니까 자꾸 뭐가 이렇게 어긋나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삶 속에서 빈번하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탄탄해야지 내 배우자가 들어와도 어때요? 탄탄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주축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 기둥이 세워지는 게 지금 먼저인 것 같아. 왜냐, 지금도 갈팡질팡을 좀 많이 하거든요. 본인 생각해둔 사업 같은 거 없으세요? 있어요. 있죠? 있네. 어떤 거? 지금 원래 하던 일. 하던 건데, 내가 그냥 그 직업적으로 그냥 뭐 제가 좀 물렸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게 또 따로 있으신가 봐. 하고는 싶은데, 예. 이제 뭐 미천이 없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근데 이거를 지금 준비를 하면서 가시는 게 걸음이 좀 빠를 거야. 걸음이 좀 빠를 거야. 큰 가게가 번들어 한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장사가 잘 되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초석을 조금 세우셔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꾸 어긋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몇 년 동안도 되게 힘드셨던 과정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 지금. 작년, 재작년, 그재작년, 한 5년, 막 이렇게 상관해도 마음이 안 편했단 말이야, 내가. 시끄러움이 되게 많이 낯설어 하고, 38, 39, 이때도 별로 좋지를 않았다는 얘기야, 본인이. 비단 지금만 힘든 거는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 직업을 가지고 내가 작게라도 어떤 사업을 하든 가게를 하든 하더라도 이거를 목표를 딱 점을 찍어 놓고 거기에서 매일매일 내가 한 달 한 달 365일을 설계,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아세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가잖아요. 그럼 내가 점차 쓸 곳이 없어가지고, 왜? 그것도 그 직업이라는 것도, 이제 후배들도 차고 올라오고, 그쵸? 더 오히려 빠르고 뭐하고 기술적으로 부족함은 없어 보여요. 본인이 능숙하단 말이야.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능숙한데 밑에서 차고 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스카웃해서 이거를 내가 원하는 만큼을 채워가기가 조금 힘들어 보여. 그러면 내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떤 창업이라는 걸 계획을 하고 있으면 그거를 조금 잘 단단하게 갈 수 있도록 내가 내 스스로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주변 정리를 조금 내가 머리가 어지럽단 말이야, 항상. 그리고 자신감이 지금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올해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내년 되면은 이 자존심이 조금 많이 더 이렇게 스크래치 난다 그러잖아요. 요런 일이 조금 있을 거야. 그래서 그래도 조금 어려운 시기는 그나마 그래도 좀 지나갔지만 그래서 한시름 후 놓기는 했지만 본인이 지금도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방향 있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 고민이 그득 차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여자분 사주를 되는데 이 여자분 역시도 일부 종사를 해가지고 나랑 같이 백년해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라 그러셔. 이해하셨어요? 이거는 아무리 궁합이 좋고 뭐를 하더라도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잖아. 근데 둘이 살짝 45도씩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단 말이야. 본인도 여자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다리만 한쪽 걸치고 있는 격이고 이 여자분은 마음이 지금 들쑥날쑥해요. 그런다 해서 지금 본인을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여자분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운전대가 내가 운전대가 삶의 운전대가 내 운명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좋은 쪽으로. 돌아서 안 가고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고 있다. 지금 그러셔. 그런데다가 본인 자체가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세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일단은 본인 자체가 밸런스도 많이 깨져 있으시고 허리도 많이 아프시고 그래서 양 어깨로도 목 디스크도 있으시고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를 조금 받으세요. 아마 디스크 있으실 거예요. 목이랑 허리랑. 근데다가 체중도 과체중일 거예요. 본인이 보기보다는. 그래서 많이 움직임이 본인은 많이 움직이고 있으시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량이 부족하니까 지금 체력적으로도 많이 좀 딸린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그래서 그거를 운동을 뭐 헬스장을 다니신다든지 그렇게 기초체력을 좀 하면서 본인의 일적인 거로 조금 맑은 기운이 조금 돋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었었대요. 힘들었어서 이게 나도 모르게 우울감이 굉장히 많이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라 그러죠. 이 자존감도 많이 결여돼 있고 그래서 한번 생각은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아. 내가 나를 지금 바르게 신적으로 봤을 때는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 내 자존심만이 떨어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딱 세워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숙여져 있어. 이렇게 반이. 그래서 어떤 거를 결정할 때도 되게 두려움이 많으시고 지금 하는 지금 그 자리도 편안하지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자리가 편하지 않다라는 거 내 자존심하고 조금 많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 예? 누가 이렇게 잘한다 응원해 준 사람도 없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좀 이런 경향이 조금 있으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 전에서 사랑을 많이 그렇게 풍족하게 받으셨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모에 대한 그 사랑 있잖아요. 이게 살짝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여성관이 조금 이렇게 탄탄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맞아요. 모에 대한 특히 모에 대한 이 사랑이 조금 결핍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 역시도 약간 아버님이 좀 이렇게 과격하신 분인지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아버지 상이 아니신 것 같아. 좀 너무 단호하셨고 그래서 본인이 여성관에 대한 게 많이 흔들렸고 인생관이 많이 흔들렸다 하거든.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내 노력밖에 없다. 이해하셨어요? 결국 제 노력이 가장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살면서 뭐가 어긋나고 이렇게 꼬이잖아요. 꼬여 있거든요. 꼬여 있어. 삶 속에서 한 번씩 브레이크가 딱딱 걸릴 때마다 본인이 이거를 헤어나오려고 굉장히 노력은 했다 그래요. 왜? 생활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내가 가진 거는 내 손하고 내 몸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내 자존감을 좀 키우는 거.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단 직장을 제가 그만두려고는 하는데 당장은 아니고 지금 당장 그만두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래도 다음 달 말까지만 다닐까 하고서 또 다른 데로 옮기려고 이제 다른 데로 옮길지 아니면 그냥 이제 조금 가지고 있는 미천을 가지고 창업을 할지. 근데요 지금 올해하고 내년은요, 문서를 잡으면 안 돼요. 진짜 문서가 들어올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야. 조금 참으셨다가 내가 어떤 창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짜셔야 될 것 같아. 어떤 루트로 내가 영업을 하고 어떤 층의 손님을 내가
우리 매장으로 끌어들일지는 본인이 좀 고민을 하셔야 돼. 그럼 지금 당장 말고 뭐 앞으로 몇 년? 네, 좀 걸리셔요. 진짜 문서, 나한테 오는 문서는 45에서 6, 7, 이 수전에 3년 사이인데 45에도 살짝 준비만 하시다가 했다 하더라도 그 해에 넘어서 46자락에나 들어온다. 46자락. 앞으로 예. 그러면 이제 나아갈 길이. 네. 그러니까 석삼년을, 3, 4년을 내가 어떤 사업을 하실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 본인이 일에 집중을 못 하고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의 가치가 중요하잖아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치를 추구해야지만 양도 따라오는 거잖아. 그렇지 않나요? 근데 본인이 30대가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중후반이. 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회오리 부는 느낌 있잖아. 맞아요. 딱 이 느낌이야. 막 쳇바퀴 돌듯이 막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어. 어머, 근데 내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네. 딱 이격이거든. 근데 여기에서 헤어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획. 응? 계획을 세워놔야지, 목표가 있어야지 그나마 요만큼 도달하는 거거든. 다행인 거는 본인이 한 우물만 팠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30살에 이 환란을, 신의 환란, 삶의 환란, 돈의 환란, 사람의 환란, 이해했어요? 여자가 들어와서 진짜 내 여자가 아니었단 말이야. 잡고 싶은데도 못 잡았단 말이야. 진정한 여자는 언제 들어오나? 잡고 싶어. 왜냐, 본인이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여성관이 제대로 이렇게 딱 오지는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가 결핍이 돼 있어. 그러니 그거를 엄마 같고 애인 같고 진짜 살림도 도닥도닥하고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파이팅 해주고 그런 연인이 그때 당시에 보는 나의 눈이 어때? 아니었었고 본인 역시도 내가 한 가장으로 살기에는 에? 부족함이 너무 많았다. 너무 빨랐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초이스가 서로 잘못된 거지. 거기서 초이스가 잘못됐다 해도 서로의 노력을 해야 되잖아. 맞아요. 너무 일찍 결혼해갖고 일찍 이혼했어. 근데 노력을 못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니까 내가 여자 만나기가 더 힘들다. 왜? 어떤 잣대가 생겨버렸거든. 두렵거든 이제는. 응? 맞아요. 이해했어요? 믿음이 없거든. 근데 지금에 와서 본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거는 내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본인 마음 자리에 아이를 낳아서 뭐 어떻게 해서 막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동반자를 조금,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만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아. 맞아요. 이해했어요. 인물도 그렇게 보지도 않으신 것 같고, 네. 여자의 좀 생활력이나 이 가치관, 생각, 이거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대화만 잘 통하면요. 맞아요. 그거를 원하시는 거거든. 근데 요즘 만나는 여자들은 뭐를 보냐? 경제적인 거, 외모, 외향적인 거를 너무 많이 보더라. 그래서 지금 살도 많이 뺀 거거든요. 이게 한 근데, 4, 5년 전만 해도 한 150kg 정도 됐는데. 근데 본인이 조금 더 노력하셔야 돼. 더 노력하셔야 된다고. 그게 아니야.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나를. 내가 먼저 바로 서야지. 아까 그랬잖아. 이게 바로 서야지 그 주변이 편하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셔가지고 조금 노력을 조금 하셔야 된다. 그것만 몇 년 동안 3년에서 4년만 하시면 내가 원하는 문서 있잖아. 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대로 그 방향대로 간다. 어디서? 하늘에서. 아, 너 열심히 살았구나. 이거 주신다. 그래서 여성관도 조금 바꿔라. 내가 먼저 나를 가꾸고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만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게 되더라. 이해하셨죠? 딱 하나 칭찬할 거는 본인의 삶 속에서 부모전에서 내려온 게 그닥 크지 않아요. 이해했어요? 막 이렇게 부모님이 막 나한테 막 이렇게 환경적으로 막 그 사랑을 막 듬뿍 주고 물질적으로 막 이러지 않은 삶 속에서도 본인이 나를 지켰다라는 거. 살려고 엄청 노력했다는 거, 그거는 정말 칭찬해드려요. 근데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참고, 내가 메모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짠다.
그러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크지는 않더라도 알짜배기 있잖아요. 그죠? 알짜배기가 내 문서가 그때에 인연돼서 돌아온다. 하늘은 거짓말 안 해요.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입을 통해서 하고 행동으로 하고 눈빛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은 그 모든 걸 다 기록하잖아. 본인이 지금 이때까지 너무 고생하면서 산 거는 인정하신대. 이해했어요? 나를 바꾸려고도 많이 노력하셨다. 근데 뭐가?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30대가 너무 힘들었거든. 힘들었기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엄청 많았어요. 본인이. 예? 이해하셨어요? 우울증에서 약간 벗어나는 게 보여. 그것도 최근이에요. 아, 맨날 파이팅 파이팅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조금 많이 하신다. 본인 스스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시고 걷는 거 좀 많이 하시고 산에 가시면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산 싫어하는데 그래요? 그냥 산보라도 알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조금 지금 나머지는 기운 있잖아요. 요게 조금 많이 없어지신다 하거든. 이해하셨죠? 세상에 대한 것도 이렇게 조금 옹 하고 있는 갈코리가 조금 있으시거든. 고리가. 그것도 마저 어때요? 풀린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은 제가 저 친구하고 좀 어떻게 그러면 그냥 결혼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은 만나세요. 지내다가 그렇죠. 그냥 너무 서둘러가지고 똑같은 실수를 또 하면은 본인한테는 또 상처거든. 근데 젊은 날에 지금도 젊으시지만 30대하고 40대는 또 다르다. 이해하셨죠? 또 두 번 실패하면 본인이 또 일어서기가 좀 힘들잖아. 그리고 이분이 추구하는 그런 거하고 본인의 이상하고는 조금 엇박자가 조금 나요. 부딪힘이 조금 있어 보여. 그 다음에 본인이 많이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거는 뚜렷하게 보이신다. 본인이. 네. 그 절절절절 좀 매는 것도 조금 있으시고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일단은 그냥 데이트하고 좋은 감정,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이렇게 해서 데이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시대. 이해하셨죠? 그럼 제가 이 친구한테 뭐 일적인 면이나 뭐 다른 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뭐 받는 게 좋은 거 아니면 아예 받지 말고 그냥 선을 조금 근데 이 여자분 자체가요 머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우리 계산기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기 때문에 금전이 나온다 이런 건 조금 힘들어 보여요. 엄청 꼼꼼하신 분이거든. 그리고 말을 정말 잘해요. 예? 그리고 본인하고 말싸움을 하잖아요. 본인 무조건 100% 지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맨날 져요. 머리가 엄청 이렇게 말이 탁 치고 오는 순간 그 다음 날 그 다음 말 그 다음 말이 생각을 하고 이 사람 말을 해요. 싸움을 할 때도. 그래서 본인하고 조금 이렇게 성향적인 면에서 내가 음매 기죽어 할 수밖에 없어. 똑똑하니까. 재주도 많고. 이해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항상 깨갱깽깽 좀 작아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딱. 알겠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